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경기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경기는 성균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지난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시작이 좋습니다. 성균관대는 경희대학교에게 이제 홈 개막전에서 일단 1승을 풀셋 접전 끝에 이제 거두고 올라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죠. 인하대학교를 3-1로 꺾고 1승을 거둔 채로 오늘 성균관대학교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는 올해 이제 두 번째 홈 경기인데요.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뭔가 결론이 났다고 할 수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인하대를 잡은 홍익대의 상승세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성균관대가 경희대를 잡았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경희대학교는 일단 홈경기장 현재 건축 중이죠. 네, 그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경기가 어웨이로 치러진다는 점을 안내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홈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관중분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무엇보다 목요 이제 학생분들이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학부형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네, 지금 보이시죠? 학생 여러분께서도 학교 배구팀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선발 명단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세터 이원중을 필두로요. 정수용, 김정윤, 김승태, 김준호 그리고 양승민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지금 신선호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는데 신선호 감독은 저도 낯이 익네요. 네, 몇 해 전까지 이제 대학 배구 중계나 이제 중고 배구 중계를 할 때 저희 해설을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네, 화면에 비치고 있죠. 네, 신선호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홍익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자, 김형진 선수 마찬가지 세터입니다. 주장을 필두로요. 최영근 그리고 지난해 부상이 있었던 한선정이 돌아왔습니다. 이 한선정의 복귀 전 이제 부상을 완벽하게 떨쳐냈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난 경기 26득점의 기록이 있군요. 그리고 전진선, 재경배, 정성규 선수까지 선발 출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경배 선수는 이제 팀에 동일하게 이제 재경목 선수가 있죠. 아마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두 선수를 보실 텐데 3번, 9번 선수가 두 선수가 형제입니다. 성지고등학교 출신의 쌍둥이 선수 두 선수. 네, 지금 보이죠? 네, 3번 선수가 이제 재경목 선수, 9번 선수가 재경배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형제인데요. 재경배 선수가 지난해부터 이제 성장세가 뚜렷하죠. 지난해 루키 시즌을 보냈고 이번 시즌부터는 아마 팀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또 눈에 띄는데요. 백넘버 16번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진주 동명고를 졸업했고 레프트 포지션 루키입니다만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더군요. 네, 주부심 소개가 이어지고요. 화면에 또 홍익대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죠. 새 시즌인 만큼 감독님들도 이발을 좀 단정하게 하고 오신 것 같네요. 주부심 소개에 이어서 자 이제 선발 선수 소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익대학교 원정팀부터 홈 선수를 소개를 해주네요. 네, 말씀드린 주장이자 팀의 구심점인 김형진 선수를 필두로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영근 선수 그리고 정성규 선수 그리고 전진선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베로 이대성 선수죠. 이대성 선수는 이제 3학년에 진학을 했고요. 송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정찬 감독 일단 시즌 시작부터 인하대를 잡았다는 것에 크게 만족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홈팀 성균관대 신선호 감독과 선발 선수들의 소개가 있군요. 네, 이원중 선수를 필두로 정수용, 김정윤, 이상욱 선수 그리고 김준홍, 양승민, 김승태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양승민 선수도 신입생입니다.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고 속초고등학교 출신이죠. 신장 187에 라이트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 신선호 감독이 이제 중계를 할 때 뭐 좋은 입담도 과시했습니다만 그 지도력 또한 인정받고 이번 시즌 성균관대 다시 한번 이끌고 있습니다.
1승씩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순위표상으로는 4위에 홍익대가 위치를 해 있고 5위에 이제 성균관대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자, 경기 시작 전 관중분들도 몸을 한번 풀어보시는군요. 자,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두 팀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첫 서브는 양승민 선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죠? 아, 김승태 선수군요. 자, 양팀 오더를 조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필수죠. 네, 부심께서 선발 명단 확인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 이제 평촌고등학교 출신의 2학년 재학 중인 김승태 선수입니다. 신장 192의 센터 포지션 김승태. 홈에서는 여기서 일단 센터들 중에 서브가 좀 흔들리는 선수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2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곧바로 리베로 이상욱과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루키 정성규 선수인가요? 아, 18번 선수 전진선 선수군요. 진주 동명고등학교 출신. 전진선의 서브 좋았고요. 자, 초반에 완벽하게 레프트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역시 김준홍의 활약이 눈에 띈다는 말씀을 저희가 시작 때 못 들었는데 영생고등학교 출신 194cm 2학년입니다. 레프트에서 득점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김준홍. 이어지는 서브 정수용이었고요. 세팅됩니다. 왼쪽에서 마찬가지 레프트에서 점수 뽑아내는 홍익대학교. 자, 지금 한선정인데 한선정 선수 얘기를 좀 다시 해드리면요. 전년도에 부상으로 부침이 좀 있었어요. 이제 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부상을 좀 털고 일어난 느낌이죠. 이나대를 상대할 때도 팀의 주 득점원이었던 한선정의 서브. 아, 서브 좋군요. 센터 왼쪽에서 전액이 살려냅니다. 다시 세팅. 조금 뒤쪽 아닌가요? 들어왔군요. 스코어가 인정이 됩니다. 3-1까지 벌어지는군요. 자, 지금 세팅이 좀 네트에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아웃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했는데 정성규가 몸을 틀면서 안쪽으로 집어넣었군요. 확실히 홍익대 주장인 김영진 세터의 활약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네요. 들어왔죠. 인입니다. 2-3 한 점차. 자, 좋은 공격 이후에 이어지는 좋은 서브. 오늘은 어떨까요? 김준홍. 잘 넘어갔군요. 세팅. 빠른 속공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빌드업이었고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속공으로 득점 만들어낸 최영근,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선수가 쌍둥이 선수죠. 재경배 선수입니다. 자, 왼손으로 일단 넘겼고 세팅. 뒤쪽을 봤는데요. 티버디 그대로 득점. 아, 이걸 또 살려냈습니다. 라인 싸움이었는데 채공 시간이 길었던 백넘버 10번입니다. 김정윤의 득점. 자, 경북 사대부고 출신의 김정윤 선수 센터를 맡고 있고 3학년입니다. 신장 198. 플랫 서브가 조금 밀렸군요. 흘러나가면서 3-5 두 점차. 네, 신선호 감독. 저희랑 같이 해설을 할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군요. 세팅 왼쪽 들어갑니다. 접촉 있었죠. 4-5 4-5가 맞죠. 4-5 다시 한 점차. 양승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 선수가 바로 속초고등학교 출신의 그 루키 선수입니다. 신장 187 라이트 포지션의 1학년생.
잘 들어갔죠. 세팅 이번엔 적당해 보이는데요. 천액이 득점 4대6. 세트 싸움이 치열하네요.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두 점차. 네, 화면에 이제 이원중 선수인데 오늘 결국에는 이원중과 김영진의 대결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강하게 드라이브 제대로 걸렸습니다. 리시브 이후에 세팅 왼쪽에서 갑니다. 득점까지 정수용의 포인트.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선수들은 프로 생각을 해야죠.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수용 선수. 라이트 포지션의 선수입니다만 지금 변칙적으로 돌아나가면서 레프트에서 공격을 했고요. 자 이번 세팅도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김영진으로. 김영진에서 또 이어지는 한선정으로의 공격 루트가 굵직하게 살아있습니다. 5대7. 자 주장 김영진의 서브 살짝 흔들렸는데요. 넘겨야 됩니다. 네트 바로 앞에서 빠른 속공. 타이밍을 잘 노렸군요. 갑니다. 왼쪽에서. 자 지금은 좀 아쉽네요. 세팅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어요. 김준홍과 이원중의 합이었는데 살짝 맞지 않았고 이상욱이 잘 살려냈습니다만. 이어지는 홍익대학교 서브. 세팅 왼쪽 각도가 좋았군요. 김준홍 곧바로 만회를 합니다. 스코어 6대8. 조성찬 선수가 이제 리베로 역할을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선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김도훈 선수가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김승태의 서브 범실. 아 홍익대 이대성 선수가 잠시 들어왔었군요. 강한 서브가 네트 맞고 그대로 넘어옵니다. 행운의 득점 6대10 넉점 차까지. 아 오늘 템포가 좀 전반적으로 빠르죠. 전진선의 서브. 토스가 조금 앞쪽이었는데 잘 넘어왔고요. 세팅 다시 왼쪽 팁인 들어가지 않았고 마찬가지 왼쪽에서 힘싸움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블락이 좋았습니다. 재경배와 최영근인데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을 하는 신선호 감독 흐름을 끊어주는군요. 그 쌍둥이 선수가 이제 홈경기에서 간혹 같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포지션이 다른 두 선수가 재경배 선수가 우선 나오고 있고 성균관대 벤치의 모습이군요. 지금 이원중의 세팅이 흐름상으로 좀 일으킨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원중 선수도 이제 상대방 주장인 김영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세터입니다. 옥천고등학교 출신 이제 4학년인 이원중. 5점 차 6대11에서 다시 들어섭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장 가장 측면에 또 성균관대학교 농구부 선수들 같은데요. 경기장을 찾아줬군요. 이어지는 서브. 이번엔 네트 살짝 맞고 넘어왔는데 마찬가지 왼쪽. 다른 방향을 좀 보나요? 센터 근처에서 천액이 득점. 다시 한번 김준홍입니다. 넉점 차 유지되면서 서브가 다시 넘어왔고요. 자, 감독들은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박종찬 감독의 표정도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동요를 하지는 않는 모습이죠. 좋은 서브. 세팅 뒤쪽으로 향했는데 자 블락이 아웃이네요. 아쉬워합니다.
양승민 선수가 이제 루키 선수인데 당돌하군요. 블락은 성공했습니다만 각이 좋지 않았어요. 다섯 점 차. 강한 서브가 네트에 걸리네요. 범실이 나옵니다. 부상이었던 에이스 한선정이 서브 범실. 박종찬 감독이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죠. 자 이제 김준홍의 서브. 플랫 서브가 이번에도 밀렸네요.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거죠. 다섯 점 차 유지. 신선호 감독도 굉장히 젊은 감독이죠. 자 이제 재경배 선수 왼손으로 강하게 아웃이군요. 연달아 서브권 넘겨주고 있는 양팀. 넉 점 차 9대 13. 네, 이제 학부형들이신데 입이 마르죠. 네. 이기고 있어도 입이 마르실 거예요. 세팅 완벽하게 반대 방향에서 쳐내기 득점. 9대 14. 자, 지금 계속해서 이원중 선수의 모습인데 사인 자체가 뭐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선호 감독이 젊은 감독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나갔군요. 연이어지는 공격에서 입술을 한번 깨물어 보는 박종찬 감독. 10대 14 넉점 차. 자 루키 양승민 힘을 잔뜩 빼봤죠. 세팅 그대로 백어택이 나가네요. 다시 다섯 점 차. 자 이제 10점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섯 점 차도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루키 정성규의 서브를 한번 볼 기회가 있겠군요. 좋은 서브 디깅 됐고 이번에는 오른쪽 팁인 세팅 다시 왼쪽에서 아웃이군요. 자 지금 잘 뛰었는데요. 계속해서 블락에서 조금씩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을 하는 신선호 감독. 신선호 감독의 이 지도자 생활이 이제 코치에서 감독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글쎄요. 인하대학교의 이 돌풍을 겪고 또 중부대를 잇는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A조, B조 나눠져 있지 않고 12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모교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을 찾아준 학생들이 보이는군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학부형 관중들이 많았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일단 홈 경기장 일단 제대로 돼 있으니까 찾아주는 관중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죠. 아 여기서 정수용의 좋은 공격이 나오네요. 재경배의 모습. 자 그리고 다시 이원중입니다. 세팅. 아 여기서 시간차. 한선정의 이 움직임을 저도 예의주시했습니다만 지금 움직임은 백어택에서 가장 합이 잘 맞아 들어간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회입니다. 왼쪽에서 좋았군요. 재경배가 뛰어봤습니다만 김준홍의 득점. 다시 다섯 점 차.
네, 김준홍 선수. 그리고 서브에는 이제 김승태 선수입니다. 힘이 잘 실렸군요. 아, 여기서 빠른 타이밍에 전진선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다른 경기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센터들의 움직임이 다양해질 때 동료들도 세터도 편해지고 레프트 라이트도 편해지거든요. 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 선수가 이제 재경배 선수의 형제죠. 재경목 선수, 성지고등학교 출신, 이제 2학년의 세터 포지션. 세팅 살짝 뒤가 아니었나 싶은데 김준홍이 긴 채공 시간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다시 다섯 점 차. 지금은 또 리베로 이대성 선수죠. 지금 이대성 선수와 조성찬 선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장 시간을 이어갑니다. 반대편 이번에도 천혜기가 자 일단 넘깁니다. 양승민이 아 여기 사이드 포를 건드렸네요. 포를 건드리면서 실점 13대 19. 네, 지금 양팀의 학부형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경기에 굉장히 집중해 있으시군요. 세팅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이번에 나갔군요. 자, 20점에 먼저 선착을 한 홍익대. 이번에도 김준호기였는데 레프트 라이트의 변칙적인 공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지금 리시브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인데요. 강한 서브 방어 됐고 반대편 왼쪽에서 천혜기 득점 14대 20. 자, 이제 세트가 왔을 때 이제 서브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재경배 선수가 오늘 블락에도 굉장히 열심히군요. 김준호 강한 드라이브. 자, 이번에도 측면 길게 방어 됐고 다시 세팅 시간 찬가요. 뒤에서 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 각도가 좋았군요. 양승민의 득점 15대 20. 자, 루키 시즌입니다만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양승민 박종찬 감독 아직은 5점 차에 20점대 선착을 했기 때문에 포커페이스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자, 그리고 이번에도 왼쪽이군요. 블락이 좋았어요. 이번에는 블락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센터 김정윤의 블락. 신선호 감독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이 타이밍에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리시브나 블락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던 성균관대가 나아지면서 따라잡는 형세가 되자마자 박종찬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는데요. 화면에 이제 정성규 선수의 모습이 가장 중앙에 보이는군요. 다시 소개해드립니다만은 홍익대학교 이번 시즌 루키입니다. 레프트 포지션 1학년생이고요. 191cm의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첫 번째 경기를 기분 좋은 승을 거뒀기 때문에요. 인하대학교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번 시즌 전망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의 단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지금 1세트에는 접전이라고 제가 묘사를 해드리고 싶군요. 스코어 넉 점 차입니다만 길었어요. 김준호도 살짝 빗맞았다는 사인을 해보는군요. 신선호 감독 다섯 점 차 21대 16. 그리고 다시 재경배입니다. 같은 선수가 아닙니다. 쌍둥이 선수 왼손 강하게 나갔군요. 넉점차 17대 21. 선수 교체 재경배를 패는군요. 자, 지금 센터 김정윤 자리에
백넘버 4번이죠. 이한솔이 서브를 위해 투입이 됩니다. 벌교 상고 출신의 레프트 이한솔, 신장 183cm. 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보이는데요. 강하게 세팅. 아, 여기서도 속공이 들어가는군요. 바로 또 빼주는군요. 아, 여기서 지금 확실히 김형진의 머릿속은 읽어내기가 힘들겠어요. 센터 최영근의 득점 이후에 곧바로 서브 세팅. 지금도 좋았네요. 살아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사인 다시 변경됩니다. 반대편을 봤군요. 아, 지금 그런데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 같군요. 스코어가 홍익대에게 향합니다. 17-23. 주부신 모두 같은 판정을 내리면서 홍익대에게 스코어가 갑니다. 네, 또 센터 최영근의 자리에 서브를 위해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죠. 송찬욱입니다. 성지고 출신의 루키. 아, 이게 범실이 나오는군요. 18-23. 공격 상황에서 스코어 차이가 5점 차인데 선수들이 몸이 좀 힘이 들어가니까 밴드 터치 같은 파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양승민 뚝 떨어지면서 다시 이번에도 왼쪽인데요. 아, 여기서 터치가 있었군요. 정성규의 득점. 양팀 신입생들의 활약을 비교해보는 것도 참 재밌겠군요. 이원준과 김형진의 대결이 있다면은 지금 서브를 넣는 정성규와 양승민의 대결 또한 기대가 됩니다. 강하게 세팅.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이었죠. 아, 스코어가 넘어오는군요. 19-24.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서브권은 성균관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중의 서브. 자, 주전 세터의 저력을 보여줄까요? 잘 들어갔군요. 바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세팅.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아, 블락이 좋았군요. 1세트가 넘어갑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면서 성균관대는 홈경기 2세트를 단단히 준비하겠군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자 홈에서 일단 첫 세트를 내주고 시작하고 있는 승윤관계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은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학생들도 아마 선수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느 종목인지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만 성균관대 농구 선수들은 다시 또 훈련장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자, 일단 1세트 기록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이 48.15%, 공익대학교가 72.22%였습니다. 공격 성공률에서도 약 30%가량 차이가 났습니다만 범실이 8개와 4개로 2배 차이가 났고요. 반면에 리시브와 디그에서는 오히려 성균관대가 앞섰습니다. 블로킹 개수 동일했고 세트를 플레이한 횟수도 1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역시 이 범실과 공격 성공률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전반전이고요. 6점 차로 공익대학교가 일단 첫 세트 가져왔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일수록 첫 세트 싸움이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요. 대학 선수들이 이제 준 프로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아, 여기서 초반 득점 기분 좋게 올려내는군요. 정수용의 득점. 정수용 선수도 이제 경북 사대부고 출신, 이제 4학년. 경북 출신 선수들이 꽤 있죠. 김정윤 선수도 이제 경북 사대부고 출신. 이상욱 선수도 이제 경북 최고 출신이죠. 잘 넘어갔군요. 디깅이 됐습니다. 그리고 팁이 살았고 다시 넘겨야 됩니다. 자, 세팅이 어떻게 될지요. 김형진의 움직임 보시죠. 전방으로 이번에도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한성정이 확실히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나군요. 천애기 득점. 성균관대학교 두 점차 앞서갑니다. 정수용의 득점. 정수용이 초반 두 득점을 모두 만들어냈군요. 신선호 감독도 만족한 듯한 웃음을 띄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원준 서브 잘 떨어졌는데 여기서 시간차 블락이 좋았군요. 이번에는 김준홍입니다. 김준홍의 블락이 성공하면서 석점차. 이렇게 되면 한성정도 움직임을 좀 바꿔야죠. 김영진 선수와 얘기를 좀 해보네요. 세팅. 시간차가 아니라 한성정을 봤는데 이것도 읽혔어요. 지금은 박차수 선수군요. 백넘버 7번의 박차수 선수. 이 선수도 이제 경북 현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신장 2m 2cm의 센터 포지션의 박차수. 지금 센터 역할을 김정윤과 박차수가 해주고 있는데요. 곧바로 박종찬 감독은 이 흐름을 끊어줍니다. 홍익대학교의 작전 타임. 자켓을 벗어버리셨군요. 지금 한선정이 조금 읽힌 느낌이랄까요? 어제 경기대학교 경기에서도 한 선수 특히 레프트 라인에서 공격 점유율이 좀 높아지면 그 선수에 대한 시프트가 생기면서 스코어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반만 봤을 때 홍익대학교는 한선정의 공격 성공률과 점유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점유율은 33%, 성공률이 83%. 마찬가지 38%대의 점유율을 가졌던 정성규가 이제 57%의 성공률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한선정이네요. 득점. 첫 득점이 한선정에게서 나옵니다. 4대1. 공격 성공률이 확실히 높군요. 자, 성균관대 공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준홍이 62%, 양승민이 18%의 점유율. 김준홍 성공률이 41%, 양승민이 공격 성공률이 60%, 정수용이 100%, 그리고 김승태 선수가 또 33%의 성공률을 남겼군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김준홍에게 확실히 몰린 면이 있었고요. 자, 이제 교체 투입된 박차수의 서브입니다. 여기서 범실이 나오네. 5대2죠. 석점차. 자, 센터가 두 명이었다가 다시 한 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준홍과 김정윤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어요. 한선정. 여기서 시간차. TV 넘어가지 않네요. 센스 있는 공격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선수.
템포에 대한 이 완급 조절이 자주 사용되는 성균관대학교 공격 라인. 강하게 아웃이군요. 이번엔 각도를 좀 많이 썼네요. 정수용 선수의 서브. 이제 공이 지나치게 잘 맞았을 때 또 뻗어가는 경우가 있죠. 좋은 서브. 자 여기서 뒤쪽 라이트에서 블락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정성규 포효하는군요. 자 신입생 정성규 1세트 기록지만 봤을 때 점유율 38%, 성공률 57%, 그리고 4개의 득점, 블로킹이 하나가 있었는데 또 추가를 합니다. 기록지에 본인의 두 번째 블로킹을 기록하는 정성규. 재경비의 서브가 있었고 반응 속도가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인데 들어왔다는 판정. 신입생 정성규 포효하는군요. 한 점 차로 따라붙는 홍익대학교. 공격 성공률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정성규. 자 그리고 서브에는 또 재경배죠. 재경배 이번에도 강하게 세팅 왼쪽에서 천애기 득점. 아 이걸 또 살려냅니다. 반대편 정성규 이번에는 막히네요. 김준홍의 블락. 자 같은 라인을 여러 번 사용하니까 확실히 읽히게 되죠. 1세트에도 리십디그에서는 성균관대가 우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균관대학교 주득점원인 김준홍 선수의 서브. 이 선수도 본인만의 루틴이 있군요. 깔끔하게 일단 넘어갔고 시간차 천애기 득점. 다시 한 점차. 지금도 정성규군요. 네 이제 센터의 서브인데 최영근 선수입니다. 이번엔 잘 들어갔군요. 세팅 방향 좋습니다. 천애기 득점. 번갈아 득점을 올려내고 있는 홍익대와 성균관대학교. 8대6 2점 차에서 사인 변경이 또 있나요? 세팅 이번에도 백어택 살려냈고요. 다시 이번엔 반대쪽 정성규 네트 맞고 넘어온 거. 이원중의 세팅 이번에도 오른쪽이군요. 김준홍의 움직임이 이번에는 정석적인 공격으로 포인트까지 이어집니다. 9대6 석점차. 박종찬 감독이 생각에 잠기네요. 아 이게 길었어요. 김정윤의 서브가 살짝 길게 빠지면서 두 점차. 신선호 감독 자 서브에서 세트를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양팀 모두 필요하겠습니다. 개수가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났던 1세트인데요. 여기서 각도가 좋았네요. 득점 만들어내는 센터 전진선. 신선호 감독이 또 선수를 준비를 시키나요? 경기장 정비를 좀 부탁을 하는군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정말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자 그리고 정성규에 이어지는 서브인데 다시 한 점 차고요. 10점대에 들기 전에 흐름을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어긋납니다. 서브는 범실이 됐고 기회는 다시 성균관대학교에게 넘어갑니다. 스코어 10대8. 자 서브에는 8번 박진우 선수입니다. 박진우 선수도 이제 경북 사대부고 출신이죠. 세팅 아 여기서 빠른 타이밍의 속공이 다시 한번 센터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전진선 연속 득점. 확실히 센터에 대한 활용 방안이 중요해요.
약하게 한번 부려봤고요. 이원중 거쳐서 왼쪽에서 다시 이원중 오른쪽 읽히는 공격이었군요. 한선정의 블락. 자, 유효 블락이 이제 1세트에는 정성규와 재경배에게서 나왔는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윤과 김승태가 유효 블락킹을 하나씩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영진 여기서 다시 옥 가다듬고 세팅 오른쪽 빈 공간을 잘 받습니다만은 써놨다는 판정이군요. 아쉬워하는 한선정. 아, 신선호 감독도 지금 벌써 땀이 좀 많이 나시네요. 오늘 경기 일단은 세트 스코어는 한 점 차가 있습니다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2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접전. 김영진 뒤쪽을 맞군요. 재경배. 재경배의 득점 결국 동점이 됩니다. 자, 서브에는 8번 선수 중 방상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진선 선수였군요. 전진선의 서브가 이번에 좋지 않았습니다. 센터들의 서브가 좀 흔들리는군요. 자, 서브권 다시 넘어왔죠. 성균관대학교 7번 박차수. 길었네요. 지금 센터들의 서브가 좀 흔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범실이 나옵니다. 신선호 감독 입이 좀 마르는 것 같죠. 한성정, 이원주 타이밍 뺏겼어요. 스코어가 다시 성균관대학교에게 한 점 추가됩니다. 13-12. 정수용 선수가 곧바로 또 서브를 준비하네요. 정수용 굉장히 높은 토스 이어서 좋은 서브 있었고요. 디그 그리고 공격까지 들어왔군요. 스코어 추가하는 성균관대학교 14-12. 지금도 김정윤 선수의 득점. 그리고 서브의 정수용. 높은 토스가 이 선수만의 루틴인 것 같군요. 뒤를 봤습니다. 참 재경배도 라이트에서 공간 참 잘 보네요. 어택라인 뒤쪽에서 떠오른 재경배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한 점차 재경배 왼손 이원중 크게 넘겼는데요. 빈 공간 잘 찌르는 허를 찌르는 공격. 박진우 선수 중 박진우의 득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김준홍입니다. 자 일단 리시브 이후에 왼쪽에서 이 공이 뜨질 않네요. 정성규의 득점. 한 점 차까지 센터 전진선이 다시 들어옵니다. 신선호 감독도 생각이 좀 깊어지네요. 자 그리고 최영근 세팅 왼쪽에서 이번에도 박진우입니다. 자 레프트에서 박진우의 공격이 살아나네요. 두 점차 16-14. 박종찬 감독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차 같은 변칙 공격이 나왔고 이번에도 왼쪽 잘 봤군요. 다시 한번 박진우 저희 중계석까지 공이 날아올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
자 일단은 흐름은 성균관 대학교에게 있어요. 박종찬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 요청을 했는데 이 공격 성공률 면에서는 확실히 좋았던 홍익대학교의 1세트가 또 기억이 나네요. 수비 부분에서는 이 성균관대학교가 터지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배구도 여차하면은 막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홍익대가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내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석점차 그리고 많은 관객들의 모습이 또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중석이 그득그득 차 있으니까 저도 중계할 맛이 나는군요. 이번에도 왼쪽 정성규 길었군요. 자 지금 선심은 플래그를 들었는데 양 선심 간에 뭔가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주심의 판정 보죠. 네, 스코어를 인정을 해줍니다. 18대 14 넉점 차. 1세트보다 2세트는 확실히 호흡이 길죠. 김정윤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온 거. 다시 세팅 왼쪽에 정성규 천액이 득점. 포효하는 정성규. 정성규의 비중이 레프트에서 굉장히 높아지네요. 석점차 18대 15. 자 높은 타점에서 약하게 한번 넣어봤고요. 이번에도 왼쪽 레프트에서 공을 블락해낸 홍익대학교. 지금도 박진우와의 공격 패턴인데 비슷한 공격 패턴이 좀 반복되면 양 팀 다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듯합니다. 감독의 지도력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준홍과 김준홍은 오른쪽에서 그리고 왼쪽에서는 또 다른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죠. 반면에 이제 공격 패턴 왼쪽에서 박진우 선수고요. 패턴이 반복되니까 곧바로 또 읽힙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위기죠. 2세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과정 중에 가장 위기의 순간을 통과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 강하게 템포 조절 한번 해봤죠. 오른쪽 블락이 멋지게 성공되는군요. 한성정입니다. 아, 한 점 차까지. 조금 전 그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시 한 점 내줬고요. 한 점 차 17대 18. 이번에도 강하게 벗어나네요. 타겟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두 점 차. 자 그리고 이원중을 빼죠. 이원중이 빠진 자리에 11번 선수입니다. 김승태가 들어왔군요. 높이를 조금 더 강화한 성균관대학교. 아 여기 접촉이 있었어요. 넷터치죠. 김영진 선수가 아쉬워하네요. 넷터치로 실점하면서 석점차 17대 20. 자 어느 쪽을 공략할까요? 박진우 약하게 시간차 백어택이 들어갑니다. 정성규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군요. 다시 한번 이원중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도 계산된 전략 하에 셋업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정성규의 움직임. 신입생입니다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신입생입니다. 자 그리고 주장 김형진 세팅 왼쪽에서 맞기 힘들죠. 정수용의 득점
자 이제 석점차 18대 21 그리고 선수를 또 준비시키는 신선호가 합니다. 세팅이 좀 낮았나요? 한성정까지 다시 홍익대학교 한성정 블락에 성공을 일단 했습니다. 네트 바로 앞에서 오른 공이 재경배의 천혜기 득점으로 이어지는군요. 19대 21 다시 두 점 차까지. 자 전진선이 빠지고 또 서브를 위해서 김도훈이 들어왔죠. 아쉬워하는 신선호 감독의 표정. 자 넘겨야 됩니다. 김준홍의 공격 성공하는군요. 김준홍의 득점이 중요한 순간에 또 터져 나옵니다. 19대 22 석점 차. 자 양 팀 모두 선수를 다양하게 활용하네요. 선수 교체를 연이어 하고 있는 양 팀. 박차수가 다시 벤치로 돌아갔군요. 아 여기서 공이 살짝 놀았는데요. 일단 넘어옵니다. 안정화가 되지 못했군요. 홍익대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른쪽에서 재경배 블락 이루어졌고 한성정 각도 잘 봤어요. 자 재경배 한성정 그리고 이제 정성규까지 이어지는 라인에서의 이 세 선수의 공격 라인이 참 멋지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대 22 하지만 리드는 성균관대의 리드. 네 서브를 했던 이한솔 선수의 모습이죠. 이한솔 선수 강하게 한성정 선수가 힘이 좀 들어갔네요. 이번에 에이스가 양팀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1세트 기록만 봤을 때는 이제 전진선의 서브 에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마침 박종찬 감독과 전진선 선수의 모습이 번갈아 나왔군요. 아 높은 타점에서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는 정수용. 자 지금 많은 점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대 21 재경배 왼손 들어왔군요. 득점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23대 22 한 점차. 그리고 작전 타임 이번엔 신선호 감독의 요청이죠. 작전 타임이 이렇게 되면은 한 팀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 진행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았고 2세트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세트 후에도 이제 점수가 다른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한두 점 차에서 계속 이어진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재경배 선수 네, 파이팅을 외쳐보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선수들에게까지 잘 닿았으면 좋겠군요. 자 성균관대 선수들의 모습 지금 또 김성국 선수의 모습이 잠깐 비쳤군요. 재경배 강하게 타겟이 일단 받아냈고 길었어요. 아웃입니다. 결국 동점이 되는군요. 23대 23 김신선호 감독이 뭔가 부심에게 확인을 하는데 자 2세트 막판에 와서 흔들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재경배 왼손 좋았군요. 세팅 좀 뒤쪽에서 만들어지면서 공이 뜹니다. 자 세팅이 좀 짧았어요. 아쉬워하는 김준홍
결국 역전까지 박종찬 감독. 신선호 감독은 좀 아쉽겠어요. 재경배 이번에는 범실이 나오네요. 토스가 앞으로 좀 쏠리면서 상체도 앞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24-24. 자 이제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김준홍의 서브. 자 일단 에이스가 없었던 김준홍인데요. 살짝 짧았고요. 다시 센터 근처 오른쪽을 보내요. 블락이 좋았습니다. 정성규 무서운 루키군요. 자 그리고 다시 공격을 위한 진영을 짜보는데 최영근을 빼고 송찬욱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송찬욱 선수 자 일단 수비가 됐고 오른쪽 김준홍의 아 여기서 천액이 득점이 만들어지는군요. 다시 동점 25-25. 자 정말 피발리는 2세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윤이죠. 세팅 그리고 정성균대 너무 보이는 공격이었어요. 본인도 아 지금 네터치군요. 26-25. 플래그 인이 선언되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정정해드리죠. 플래그가 올라가면서 아웃 판정 그리고 한 점차 앞서가는 홍익대. 자, 다 잡은 세트였는데 지금 성균관대는 집중 더 해야겠어요. 말씀 드리는 순간 정성규의 서브가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2세트마저 내주고 마는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저력이 조금씩 더 살아나는 것 같군요. 세트스코어 2-0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죠. 자, 조금 전 화면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응원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저마저도 좀 아쉬웠던 게 이 세트는 이제 줄 세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홍익대학교가 마지막에 뒤집어내면서 디펜딩 챔피언을 잡아냈던 그 저력을 보여줬던 오늘 경기 두 번째 세트였습니다. 이제 3세트를 앞두고 있는데 자 신선호 감독의 머리가 더 복잡해졌겠군요. 잘 되는 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박종찬 감독의 지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 2세트 후반부였습니다. 자, 이럴수록 더욱 집중을 해야겠죠. 성균관대 선수들요. 자, 응원 소리가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저희 화면에 잡힐 때만큼은 성균관대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크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여기서 범실이 나오네요. 3세트 선취점을 홍익대학교와 가져갑니다. 이원중. 자, 2세트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죠. 기록상으로 공격 성공률은 오히려 성균관대가 높았습니다. 50%였고요. 홍익대가 이제 46%로 낮았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죠. 지금은 박차수 선수의 득점인데, 자, 리시브와 디그에서도 성균관대가 비슷했군요. 리시브가 10개, 디그가 7개였던 성균관대, 그리고 홍익대는 8개와 10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세트에서도 홍익대가 하나 더 가져갔고요. 유효 블로킹도 3개가 더 많았던 홍익대입니다. 범실이 오히려 2개 또 많았는데 기록지로 다시 봐도 4줄 세트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군요. 박종찬 감독 본래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열 감독과 박종찬 감독 표정의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죠? 김준호 오른쪽에서 전해기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자, 김준호이 공격 점유율 42%였던 2세트인데 성공률이 36%까지 떨어졌어요. 주득점포가 흔들리니까 스코어가 좀 안 났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정수용의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코스가 많이 흔들렸어요. 네, 이상욱 선수가 곧바로 좀 다독여주네요. 아쉬운 표정에 답답한 표정에 성균관대 응원단 그리고 이어지는 재경대 왼손 강력하게 다시 한번 네트 근처 여기서 자 지금 투터치 아니냐 신성호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는데 경기 이어집니다. 박진우의 레프트에서 강한 공격 이어지면서 김형진 왼쪽을 보는군요. 정성규의 전해기. 신선호 감독은 지금 손가락 두 개를 펼쳐들면서 투터치 아니냐 지금 항의를 해봅니다. 지금 주장을 불러서 주심이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박재환 주심이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시네요. 임지환 주심과 박재환 주심. 자, 스코어는 홍익대에게 넘어간 채로 경기 속게 됩니다. 스코어 4-2 두 점차. 강하게 다시 한번 재경배. 오늘 재경배 서브는 점수를 좀 줘도 되겠군요. 하지만 스코어 성균관대에게 넘어갑니다. 김정윤의 기분 좋은 득점. 자, 이어지는 김준홍의 서브. 자, 오늘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규가 서브 에이스 하나가 있었고요. 재경배도 2세트 마지막에 또 추가를 했죠. 아직까지 성균관의 서브 에이스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김준홍의 서브가 또 뜨네요. 자, 범실 개수가 오히려 지금 적어졌던 성균관대학교인데 3세트에 지금 집중력이 좀 흔들리나요? 약간 좀 산만한 느낌입니다. 두 점차. 플랫하게 넘어온 공. 아, 여기서 빠른 속공이 득점으로 만들어집니다. 김정윤의 연속 득점. 자, 최영근 선수는 좀 아쉬워하네요. 자, 포인트 이후에 좋은 서브 한번 기대해보죠. 김영진 세팅. 그리고 여기서 이 속공이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두 점차 4-6. 이한솔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글쎄 뭐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점수를 내줄 패턴은 아닌데 지금 뒤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예요. 자, 무서운 루키 정성규. 하지만 여기서 네트에 걸린. 지금은 욕심을 좀 부렸죠. 타점과 상체 모두 앞쪽으로 쏠렸습니다. 한 점 차에서 서브권 성균관대학교 박진우에게 있군요.
레프트에서 아깔라는 득점을 또 추가를 해줬던 박진우. 세트 블락이 됐고 이상우 거쳐서 다시 이번에는 뒤에서 막히네요. 한성정이 공격이 아닌 수비에서 동료들을 도와줍니다. 지금은 본인도 계속해서 복귀를 하고 있는 한성정 선수인데요. 잘 들어갔다는 표시겠죠. 본인 기억 속에 좀 길게 남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주장 김형진 서브 준비. 이한솔, 이원주 그리고 시간차. 다시 한번 이상우 센터 근처 뒤를 보는군요. 김준홍. 아 이게 또 걸리네요. 자 세레머니를 보이는 전진선. 센터 전진선의 세레머니. 박차수 선수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자 지금 센터 싸움에서 조금 흔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김영진 이번에도 잘 들어갔네요. 흔들렸습니다만 반대편 이한솔 블락이 성공하는군요. 다시 득점 공익대학교 넉점 차. 그리고 작전 타임 신선호 감독. 자 아까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성균관대의 이제 공격 점유율 다시 한번 보죠. 김준홍이 42%, 박진우가 30.77%, 정수용이 이제 23%. 이 세 선수가 공격 라인을 이끌었습니다. 성공률에서 이제 36%와 박진우가 50%, 정수용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가장 높았군요. 66%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한성정이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35%의 점유율, 여전히 높은 점유율입니다만은 성공률 20%. 자 점유율 35%였던 정성규가 60%, 재경배가 17%의 점유율에서 마찬가지 60%의 성공률을 올려냈습니다. 자 지금 딱 봐도 성균관대를 응원하시는 분 같은데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이어지는 홍익대 서브 넘길 수밖에 없었군요. 여기서 많이 흔들렸어요. 자 지금 이렇게 줄 스코어가 또 아닌데요. 홍익대학교가 또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금 리베로 조성찬 선수인데 조성찬 선수가 이제 막내예요. 팀에서 가장 어립니다. 신입생이고 영생고등학교 출신. 이원중을 빼는군요. 이원중을 빼고 백넘버 9번입니다. 자 정승현 선수가 또 성균관대에서 서브를 준비하고요. 재경배가 또 다시 들어온 홍익대학교입니다. 수비 보강이죠. 재경배 블락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요. 석점 차에서 김형진 뒤쪽 라이트에서 좋은 공격. 재경배 지금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인 재경배입니다. 넉점 차까지. 신선호 감독의 표정이 좀 굳었네요. 리시브 그리고 이번에도 김준홍 블락라인 최영근 재경배 그리고 전진선으로 이어지는 블락라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움직임 자체에서 수비 시프트 키운 방안 박종찬 감독이 오늘 조금 더 앞서는 듯한 느낌이 있군요. 틀림없이 3세트부터는요. 1, 2세트에는 수비에서 확실히 성균관대가 나았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다시 왼쪽 이번엔 양승민이었고요. 센터 이번엔 뒤쪽 라이트에서 자 살리는군요. 자, 일단 넘깁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성공! 그대로 득점까지 박차수의 득점. 자 이런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재미난 것은 지금 관중분들도 다들 속공을 외치셨는데 정확하게 또 뽑아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박차수의 서브 넉점차. 아 길었네요. 자 지금 토스가 좀 짧다는 느낌이랄까요. 상체가 좀 뒤로 젖혀지면서 또 공이 떴습니다. 흐름 참 넘어온다 싶으면은 지금 넘겨주고요. 신선호 감독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군요. 올라갑니다. 양승민 다시 한번 세팅. 동일한 방향. 넘기지 못했어요.
이번엔 라이트에서 이한솔이었고, 자 이번엔 마찬가지 재경배의 왼손에 앵글이 정확하게 코트 안쪽으로 떨어지는군요. 6점 차까지. 재경배 선수가 확실히 많이 성장했네요. 지난 시즌 1학년생임에도 이 박종찬 감독이 출전 기회를 몇몇 부여를 했었는데, 자 강한 서브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안성정 그리고 양승민 오른쪽에서 세팅. 김영진 레프트 공격. 천혜기 득점. 정성규. 정성규, 한성정, 재경배까지 고루고루 활용이 되고, 성균관대학교는 작전 타임 카드를 또 꺼내듭니다. 아, 지금 스코어가 좀 많이 벌어졌네요.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점유율 면에서 이 홍익대학교 세 선수 중 정성규가 35, 한성정이 35%, 재경배가 17%였습니다. 비슷하게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김준홍의 공격 점유율에 비해서 성공률이 좀 떨어진 기록지가 좀 아쉽네요. 42% 팀 내에 가장 높은 점유율에서 성공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자 관중분들도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좀 큰 목소리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7점 차에서 홍익대 에이스 한성정 강한 서브 이번에도 빗나가네요. 힘을 좀 실는 순간 좀 길게 빠지는 서브들이 많은 한성정. 자 그리고 이한솔입니다. 김영진 시간차에서 왼쪽에서 정성규가 또 떠올랐군요. 오늘 정성규가 참 큰 점수를 받겠군요. 경기장에 만약에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정성규 선수에 대한 기사가 써질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치 앞으로 쏟아지듯 굉장히 강한 서브였는데요. 김영진 이번에도 라이트 재경배 아웃이군요. 접촉 없이 아웃되면서 스코어 9-15. 아쉬워하는 재경배 이번엔 힘이 좀 많이 실렸어요. 몸이 거의 활처럼 휘었던 재경배. 자 그리고 양승민입니다. 신입생 양승민 서브가 빗나가는군요. 자 다시 주전급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정수용 선수가 이한솔 선수 대신에 들어왔고요. 양승민의 자리에는 14번입니다. 김준홍이 다시 들어왔고 정승현과 이원중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부심이 정정을 조금 해주네요. 아쉬운 표정의 벤치. 세팅이 조금 엇갈린 것 아닌가요? 박진우가 일단 레프트에서 공격 시도했고 그대로 정성규입니다. 오늘 정성규에 대한 기사는 방송을 보고 계신 기자분들이시라면 꼭 좀 써주셔야겠네요. 9-17까지 당돌한 신입생 정성규. 그리고 서브를 위해서 송찬욱이 들어옵니다. 8점 차. 송찬욱 선수도 이제 신입생이라는 소개를 드렸죠. 여기서 좀 아쉬운 플레이가 연이어 나오네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9점 차까지. 신선호 감독은 글쎄 지금 수정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표정이에요. 경기 중이 아니라 이제는 경기 후를 또 고민을 연달아 하는 것 같군요. 시간차에서 일단 센스 있는 득점 하나 나옵니다. 김정윤의 득점. 3세트 이제 중반을 건너가고 있는데 자 흐름이 홍익대에게서 좀 많이 유지가 됐고요. 김영진 시간차 다시 빠른 속공이 있었고 이번에도 아웃이군요. 자 일단 선심은 플래그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 포인트가 인정되는군요. 11-18. 아쉬워하는 정성규.
자 김정윤의 서브 준비. 아 여기서 또 범실이 나오네요. 흐름이 넘어온다 싶으면은 해주는 그 현상이 반복되는 점. 자 조금 전 본인의 공격 상황에 대해서 아쉬운 어필을 해봤던 정성규가 서브권을 쥐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여기서 아 공중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넘기지 못했군요. 이원중과 공중에서의 다툼이었는데 한성정과 이원중이죠. 스코어 11대 20. 자 일단은 받아냈어요. 라이트 타이밍이 안 맞네요. 하지만 공격 성공. 아 홍익대에게 스코어가 갑니다. 아 11대 21이 되는군요. 김준홍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군요. 성균관대 10점 차 정성규. 아 지금도 욕심이에요. 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욕심이었죠. 9점 차 12대 21 박종찬 감독 여유 있는 표정. 성균관대 서브에는 박진우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 김영진 이번에도 뒤편에서 재경배. 이원중 너무 라인에서 멀었어요. 네트에서 멀었습니다. 세팅이 네트에서 멀어지면서 블락 라인 구축이 조금 더 쉬워졌고요. 오늘 전진선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살아나네요. 자 이번에는 김형진의 서브 세팅 속공이 좋았습니다. 자 이원중과 박차수의 속공 공격은 앞선 한 차례 이미 또 성공한 기억이 있죠. 9점 차. 자 그리고 이원중의 서브입니다. 김형진 시간차 백어 택이 들어갑니다. 정성규 요새 만화 같은 그런 선수네요. 정성규 선수 오늘 활약은 정말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에는 전진선이죠. 시간이 갈수록 살아나는 모습의 전진선. 깔끔한 서브 그리고 오른쪽에서 전진선 그리고 후방 오른쪽 재경배군요. 천혜기 득점 13대 24. 자 지금 글쎄요 이 센터에서의 센터 싸움 좀 밀린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2세트 후반에도 드렸는데요. 서브 범실. 10점 차에서 박차수에게 서브 기회가 왔습니다. 힘을 좀 많이 뺐죠. 하지만 마찬가지 흔들렸습니다. 넘겨야 되는데요. 천혜기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홍익대가 성균관대의 원정 경기에서 셧아웃을 달성합니다. 아 글쎄요 저도 이런 경기를 예상하지는 못했는데요. 확실히 인하대를 잡았던 홍익대가 이번 한 해 무서운 활약을 맹활약을 펼칠 것이 좀 예상이 되는군요. 박종찬 감독의 마지막 기세등등한 모습이 있었고요. 가장 아쉬운 것이 이제 내주지 않아도 될 듯한 그 2세트를 내줬던 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성균관대는 이 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군요. 저희는 내일 인하대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